권 박사 지구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에는 남아메리카 남단에 있는 조그만 섬인 포클란드 섬에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 섬을 방문한 목적은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이 싸운 포클란드 전쟁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 섬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포클란드 섬을 방문했을 때는 세 가지 루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칠레 수도 산티아고를 출발해서 도중에 푼타 아레나스를 거쳐서 포클란드에 도착하는 루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떠나서 포클란드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주 1회 있었었는데 거의 부정기적이었으므로 이 편은 이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런던에서 포클란드 섬까지 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이 거리는 직선 거리가 13,000km입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민간 비행기지만은 영국 국방부에서 전세를 낸 비행기므로 주로 군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 역시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도중에 대서양에 있는 조그만 영국령 섬인 아순선 섬을 거쳐서 포클란드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확실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방법보다는 첫 번째, 즉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푼타 아레나스를 거쳐서 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는 포클란드 섬에 도착해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1982년 영국군과 아르헨틴 군대가 격전을 벌였던 전투장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포클랜드 섬에는 포트 스탠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항구이고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서 영국군과 아르헨티나 군대가 상당한 격전을 벌였습니다. 저는 그 격전지를 찾아서 가던 중 우연히 격전지 속에 있는 골프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골프장은 외부에서 보면 전혀 골프장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외관은 골프장 같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골프장이 지구상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골프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골프장에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를 출발한 비행기가 도중에 칠레 남쪽에 있는 푼타 아레나스의 비행장을 경유해서 지금 포클란드 섬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마치 수로처럼 보이는 것이 마젤란 해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끝이고 이것은 티에라 델 후에고 섬입니다. 포클란드 섬은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포클란드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활주로 이 뒤쪽에 보이는 건물들이 다 군용 건물로 보이죠. 이들 비행장 시설물들은 모두 영국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여객기 두 대는 이 민간 여객기입니다. 그러나 영국군이 런던에서 이 포클란드까지 인원과 물자를 수송하는 데 쓰는 전세기입니다. 비행장 입구에 기념으로 설치한 영국 공군의 F4 팬텀 전투기입니다. 포클란드에서 가장 큰 마을인 포트 스탠리입니다. 포클란드 섬 주변에는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많은 어선들이 이곳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항구 안에 대형 어선이 정박하고 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이라고 하면 영국과 아르헨틴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914년에 영국 해군 함대와 독일 해군 함대가 이곳에서 해전을 벌였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유럽에서 뿐만 아니고 이곳 남부 대서양에서도 격전을 치른 것입니다. 포트 스탠리 마을 전경입니다. 왼쪽에 영국식 건물이 보이죠? 포트 스탠리 마을 바닷가에서 저도 기념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포트 스탠리의 호텔 숙박료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 민박집에서 텐트를 빌려서 이 집 마당에 치고 일주일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지낸 텐트입니다. 항구 안에
얕은 물가에 좌초된 19세기 영국의 범선입니다. 목재로 만들어진 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형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앞에는 고래뼈로 만든 기념물이 있습니다. 포클란드 섬 주변에서는 많은 고래가 포획되고 있습니다. 포트 스탠리 주위에 격전지로 가는 길입니다. 멀리 보이는 산들이 격전지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보이는 산들이 모두 격전지입니다. 이곳에서는 교통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배낭을 메고 이곳을 계속 걸어다녔습니다. 이곳에 기둥들이 보이는 곳이 지뢰밭입니다. 전쟁이 끝났지만은 아직까지도 많은 지뢰가 이곳에서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에서는 기둥 사이에 있는 철조망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곳이 영국군과 아르헨티나 군대가 치열한 전투를 한 곳입니다. 전투 당시 아르헨티나 군대가 사용하던 대포가 아직도 녹슨 채로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군대가 만든 콘크리트 벙커입니다. 승리한 영국군이 전투가 끝난 후 기념비 옆에 설치해 놓은 십자가입니다. 이곳이 포트 스탠리 마을이고 이곳이 골프장입니다. 목장처럼 보이는 이곳이 지구상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골프장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검은색 건물이 골프 클럽 하우스입니다. 이 클럽 하우스에는 일하는 사람이 자리를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클럽 하우스 외부 벽에 각자 양심껏 비용을 내라고 조그만 상자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격전지를 돌아본 후 마을로 가는 도중에 이 골프장을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목장인 줄 알았는데 우연히 이곳이 골프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호기심이 나서 건물 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마침 한 분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골프장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당신도 언제든지 골프를 할 수 있다 그러길래 그러면 내일 아침에 9홀을 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보고 당신은 여기까지 올 교통편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교통편이 없으므로 걸어와야 된다 그랬더니 있는 곳을 알려주면 아침에 자기가 차로 데리러 오겠다고 하여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분이 일부러 제가 있는 숙소까지 와서 함께 자동차를 타고 이곳에 와서 골프를 하였습니다. 이분 얘기가 골프를 혼자 무슨 재미로 하냐고 라운딩 할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동반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 두 명이 함께 골프를 하였습니다. 이 골프장에는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붑니다. 그래서 이 클럽하우스 안에 있는 베스트 스코어 기록판에는 언더파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골프를 잘 못 치는 사람한테는 이러한 강한 바람이 훅이나 슬라이스를 제대로 잡아주어서 오히려 이날 평소보다 좋은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이곳 골프장의 벙커는 아주 특이합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파놓은 것이 아니고 영국군의 포탄이 떨어져서 큰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진에 영국군 포탄으로 움푹 파인 벙커가 두 개 보입니다. 저와 라운딩한 그 영국군이 지금 퍼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사진을 못 찍은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포트 스탠리 마을과 골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포클란드 섬에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전쟁터 곳곳을 방문하는 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언젠가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